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행정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행정법에서 행정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자, 이 시간에는 이제 여기에서 법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볼 거예요. 앞에서는 이제 행정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제 뒤에서는 이제 법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법. 뭐 법에 대해서는 뭐앞 시간에도 우리가 그 법의 뭐 분류라든지 이런 것들을 뭐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만은, 자, 법이라고 하는 것은 왜 존재를 하느냐? 그럼 왜이 법이라고 하는 게 있느냐? 행정법에 이제 두 번째 전제가 나오는 거죠. 행정과 관련해서는 뭐가 있어서 권력 분립이라고 하는 게 있었죠? 그러면 이 행정법의 존재 원인은 뭐냐? 법에 따라서 통치를 해야 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법의 전제로 우리가 삼고 있는 것이 바로 법치주의입니다. 자, 그러면 이 법치주의라고 하는 것은 모든 국가 작용은 이 법에 의해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죠. 그래서 법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고, 그 법에 어긋나는 일들이 있어서 피해를 입었을 때에는 마찬가지로 거기에 대한 구제 또한 법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법치주의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법치주의의 어떤 원리, 내용, 뭐 이런 것들을 보시면 우선 첫 번째, 법률이 법규 창조력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법규 창조력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의회가 정한, 국민의 대표인 의회가 정한 법률로서만이 어떤 법규로서의 구속력을 갖는다. 그러니까 반드시 그 법률에 의한 행위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자, 다음에 행정권이라고 하는 것은 의회의 어떤 권한 이양이나 권한 부여가 없는 한은 행정권 스스로가 어떤 법규를 창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보면은 뭐가 있어요? 어떤 법률이 나오면 법률에 따른 시행령이 발표가 되죠? 시행령. 그리고 뭐 시행 규칙 같은 것들이 나오는데, 이 시행령이나 시행 규칙 같은 경우에는 뭐 행정부에서 어떻게 어떻게 한다라고 하는 걸 규정한다 하더라도 이 법률 자체는 반드시 의회에서만 한다. 의회 아닌 다른 곳에서 법률을 만들 수 없다. 대통령이 만들 수 없고 법원이 만들 수 없다. 이렇게 우리가 판정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법치 행정에서 우리가 좀 따져야 될 내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법률 우위의 원칙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두 번째가 법률 유보의 원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제 행정법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이 법률 유보의 원칙을 좀잘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근데 이 법률 우위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그냥 법대로 행하는 것. 법에 써져 있는 대로만 움직이는 거죠. 법에 써져 있는 대로만. 그러니까 뭐 얘기할 때 담배가 좋아? 담배 심부름을 시켰는데 그 담배 가져와 그러면 진짜로 담배만 딱 가져오는 애들이 있어요. 예, 이거는 법률 우위의 원칙에 따르는 거지. 왜? 담배 가져오라 그랬으니까 담배를 가져오는 거지. 자, 그런데 담배 피우시는 분들이 이렇게 야, 담배 좀 가져와라. 그렇게 얘기했을 때는 담배만 가져가면 혼내죠. 왜 혼내? 야, 이게 담배가 이거 하나만 가지고 되냐, 이게? 어? 담배를 가져와. 그럼 불도 가져와야 될거 아니야. 불 가져오라고 안 하셨잖아요.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거야. 이 법률 우위의 원칙에서는. 자, 그러면 이 법률 유보의 원칙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이제 등장을 하는 건데, 자, 이 법률 유보의 원칙이라고 하는 건 뭐냐? 일정한 어떤 행정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법률에 근거한 행위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법대로 행하는 것과 우리가 말 그대로 법대로 행하는 것과
법률에 근거해서 행하는 거는 분명히 다르다는 거. 자, 그러면 법대로 행하는 거는 아까 얘기한 대로 법 조문에 나와 있는 그대로 하는 거야. 시키는 대로. 그런데 법률에 근거한 행위라고 하는 거는 담배 가져와. 그러면 그 담배 가져와라는 명령에 근거해서 그 내용에 근거해서 이 담배를 필요해야 될 때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 불도 필요할 거고 재떨이도 필요할 거고 뭐 하다못해 담배 연기 많이 안 나게 하려면 재떨이에 휴지도 좀 깔아가지고 물도 좀 뿌리고 이런 행위들이 부수적으로 있어야 되잖아. 이 사람은 담배 가져와만 시켰지만 자 그런 부수적인 내용들이 그 내용에 근거해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거죠. 법률 유보의 원칙이라고 하는 거는 자 법에는 이렇게만 돼 있지만 법에는 안 써져 있다 하더라도 그 내용에 근거해가지고 이 같은 행위들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원칙을 우리가 법률 유보의 원칙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이 일정한 어떤 행정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그와 관련된 뭐 어떤 권한 이양이나 부여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쉽게 그냥 담배 가져와 그랬는데 그 담배만 가져오지 않고 재떨이나 라이터를 움직일 수 있는 권한, 라이터를 자기가 마음대로 가져가서 거기에 위치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은 그냥 자율적으로 부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개념이 법률 유보의 원칙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 이제 그 통상적으로 이 행정 어떤 문서 공문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그 문서 공문들을 봤을 때 어디 어디에 관련 근거가 있다. 이거 어떤 문서에 근거한 행동이다. 뭐 이러한 그 근거를 항상 붙이거든요. 행정상의 근거도 그렇고 또 어떤 조직을 세운다든지 어떤 정책을 세운다든지 이럴 때도 이 조직을 세우거나 이 정책을 하는 것이 조직을 세워라 정책을 어떻게 해라 라는 법은 없지만 관련법의 근거에 의해서는 우리가 이러한 활동을 하는 거다. 그러니까 법률 우위의 원칙에 비해서 법률 유보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그 범위가 넓은 행위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11페이지에 그 여러분들 그 보시면은 법률 우위 원칙과 법률 유보 원칙을 비교해 놓은 내용이 있습니다. 비교해 놓은 내용이 있는데 이 비교해 놓은 내용들을 보시면 일단 법률 우위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법대로 모든 행동이 법에 맞냐 안 맞냐 이런 것들을 따지는 거지만 법률 유보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 영역에서는 적용이 되지만 일정 영역에서는 적용이 안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근거에 맞춰 가지고 행해지는 모든 활동들을 포괄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법률 우위의 원칙보다는 조금 더 폭이 넓은 그러한 개념의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자 다음에 이제 법치주의를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논해야 될 또 하나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예요. 자, 형식적 법치주의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법치주의의 형식만 갖춰진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법에 따른 행위만 그러니까 법에 따른 행위만 강조하는 내용이죠. 나는 법대로 했어. 자, 그런데 이 법치주의의 법치가 지향하는 법치의 목적 구현이나 뭐 그다음에 효과 이런 거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냥 법에 따른 행위만 했다라는 것만 강조하는 이러한 내용이 실질적인 행위, 형식적인 법치주의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 법이 이게 올바른 거냐? 올바르게 국민들을 계도하고 지도할 수 있는 그러한 법이냐라는 내용은 따지지 않고 그냥 법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한 거야 이렇게 보는 법이죠.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기고서 독배를 마시고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악법도 법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무슨 얘기야? 형식적 법치주의에 대한 강조를 이야기하는 거죠.
악법이지만 나쁜 법이지만 법이니까 지켜줘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인 거죠. 거꾸로 이제 그거를 강조하는 거야. 이게 좋은 법이든 악법이든 이거는 상관없어. 법이니까 지켜라고 이야기하는 것. 또 국민들이 그로 인해 가지고 어떠한 혜택을 보게 될 것인지 또 어떠한 입장에 처해 있게 될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한 고려는 전혀 하지 않고 법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형식적인 법치주의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형식적인 법치주의라고 하는 거는 법치주의의 탈을 쓰고 굉장히 많은 불법과 부정이 자행될 수 있는 그러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전에 히틀러가 그 유태인들을 학살할 때 유태인들 학살할 때 그 히틀러가 막 그 막 폭정을 해가지고 막 그 그런 거 아니거든요. 온당하게 법 집행을 한 거야. 정당하게 법 집행을 해가지고 그 유태인들을 학살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형식적으로 외형상으로는 법치주의라고 볼 수 있지만 그것이 법치가 지향하는 목적을 달성한 거냐, 국민들이 그로 인해서 행복해졌느냐 편안해졌느냐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는 어렵다 하는 겁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실질적인 법치주의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법에 따른 행위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나오는 어떤 여러 가지 그 요소들, 그러니까 법치주의의 목적과 효과 이런 것들이 고려가 된 그러한 형태의 법치주의를 우리가 실질적 법치주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법치가 이루어지는 것, 외형적으로 법에 따른다라고 하는 그 자체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법에 따르는 행위가 법치가 지향하는 목적 그리고 효과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반영하고 있느냐, 이 법을 지킴으로 인해 가지고 국민의 삶이 더 나아지느냐 편안해지느냐 행복해지느냐 사회 질서를 더 잡을 수 있느냐 이러한 것들을 분명하게 따져서 온당하다라고 하면 지키는 거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이 법을 고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형식적 법치주의는 악법도 법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라고 한다면 이 실질적 법치주의는 뭐예요? 악법도 법이지만 악법은 고쳐야 할 법이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실질적 법치주의와 형식적 법치주의의 구분 이런 것들은 조금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실질적 법치주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법률 유보 원칙의 어떤 확대 해석 이런 것들도 좀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법률의 근거에 의해서. 자, 그래서 법률 유보 원칙의 확대에 있어서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의사들이 있습니다만은 모든 행정 영역에 법률 유보 원칙이 적용이 되어야 된다라는 전부 유보설도 있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얘기했던 행정의 효과 가운데서 침해 행정에 대해서만 법률 유보설이 적용이 되어야 한다는 침해 유보설이 있고요. 또 침해 행정뿐만이 아니라 급부 행정에도 법률 유보설 유보 원칙이 적용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급부 행정 유보설. 또 일반 권력 관계냐 특별 권력 관계냐라고 하는 중요한 어떤 문제에 있어서는 법률 근거가 필요하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는 법률 근거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보는 그러한 중요사항 유보설 뭐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궁극적인 내용은 뭐예요? 이 법으로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그 형식적인 행위뿐만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달성할 수 있는 목적 이런 것들도 충분하게 감안을 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두셔야 된다라는 거죠. 형식적인 법치주의와 실질적인 법치주의는 우리가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법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봤으니까 이제 행정법이라는 게 뭐냐라고 하는 거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죠. 행정법의 정의를 내려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재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행정의 조직
작용에 관한 국내 공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작용 및 구제에 관한 구제까지도 있죠. 한 문장의 내용입니다만은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조금 함의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이 행정법은 행정에 관한 법이야. 행정에 관한 법이기 때문에 자, 입법의 내용이나 사법의 내용을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행정에 관한 법이다. 입법과 사법이 아닌 행정에 관한 법이다. 그러니까 뭐 헌법과도 구별이 되고 또 입법법이나 사법법 이런 것들과도 구별이 되는 그러한 법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육법전서의 내용이 아닌 거 그런 거다. 그 얘기입니다. 두 번째, 행정에 관한 법이되 공법이에요. 자, 공법이라고 하는 거는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국가와 개인간을 규율하는 법이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이거는 사법과 구별이 된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세 번째. 국내 공법이야. 국내법이야. 그러니까 적용 범위가 어디예요? 국내에 한정이 되는 거죠. 국내에 한정이. 그러니까 이거는 국제법과 구별이 되겠죠. 그래서 행정과 관련된 법이다. 그 다음 공법이다. 그러니까 국가와 개인 간을 규율하는 법이다. 다음에 국내에만 적용이 되는 법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법이 이렇게 이렇게 돼 있는데 너네 나라 왜 그래? 그 나라에 가서는 그 나라의 법을 지켜야 돼요. 우리나라의 법이 거기에서도 통용이 되는 건 아니다. 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자, 다음에 이제 행정법의 특성을 보겠습니다. 뭐 교재에 보시면 규정 내용상의 특성으로는 일단 행정 주체가 우월하다. 행정 주체라고 하면 이제 누가 있어요? 정부가 있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있지 않겠어요? 그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놓고 봤을 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법 적용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국민들보다 약간 우월한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게 이제 하나의 특성입니다. 그 다음에 행정법이라고 하는 거는 개개인의 사익을 위한 법이 아니야. 국민 전체의 이익, 다시 말해서 공익을 추구하는 법이죠. 그렇기 때문에 공익을 중시한다라고 하는 걸 생각할 수가 있고요. 또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지 일반 어떤 특정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때요? 어떤 개인성 이런 것들보다는 집단의 어떤 성형질 집단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고르게 이익을 볼 수 있어야 돼 혜택을 볼 수 있어야 돼 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평등성을 강조하는 그러한 성격들도 가지고 있어요. 이러한 것들은 전부 다 이제 법적인 어떤 평등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다음 형식상 내용상의 특징들이 이제 그렇고 형식상 특징으로 봤을 때는 우선 첫 번째 성문법입니다. 성문법이라고 하는 건 뭐야? 반드시 문서화되어 있는 규정이어야 된다는 거죠. 명문화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통 그냥 그렇대. 뭐 우리는 늘 그래 왔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불문법이 아니라 반드시 성문법이어야 한다. 성문법이어야 한다는 얘기는 뭐야? 명문화되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아 그래 법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라고 국민들이 그 법을 신뢰할 수 있도록 또 법이 안정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기반을 마련해 주는 거죠. 자, 두 번째. 형식적으로 행정법은 아까도 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여섯 개의 법 이외의 다른 법이기 때문에 단일한 법전이 존재하지 않아요. 각각의 법들은 그 법 내용대로 그 조문의 내용들이 나와 있지만 행정법 그래가지고 딱 하나의 법전이 존재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일 법전이
존재하지 않고 그냥 여러 가지 많은 법률들, 그 법률들을 그냥 통칭해서 우리가 행정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 자체 행정법이라고 하는 단일한 법전이 존재하지는 않는다. 다음, 다양한 형식으로서 존재한다. 그래서 뭐 법령, 명령, 규칙, 조례, 그 법의 여러 가지 그 단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형태로 구분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잠깐 뭐 입법과 관련해 가지고 이야기할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헌법이 가장 상위법이고 그 헌법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의회에서 법률을 제정하죠. 그 법률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명령이나 규칙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지방 정부에서는 조례, 뭐 규칙, 뭐 이런 것들을 낸다. 그러니까 행정법의 범위라고 하는 거는 요 법률, 요게 이제 의회의 영역인 거고 나머지 이 명령부터 여러 가지 요 형태로 등장을 합니다. 물론 이제 이 그 요거는 이제 이 의회에서 요거를 바탕으로 나오는 건데 요 전반적인 내용들 의회에서 만들어지는 요 내용들 이 전체를 전부 다 행정법이라고 행정법의 영역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법률에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하위법에 대한 내용들도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자, 다음에 이제 규정 성질상 특성을 한번 볼게요. 규정 성질상 특성을 보시면 이 행정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법법에 비해서 좀 많은 재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얘기했다시피 법률 유보의 원칙을 적용한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자, 사법법보다는 많은 재량을 가지고 있다. 자, 사법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이 한자로 사법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두 가지를 쓰죠. 이 사법과 이 사법이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이제 사법이라고 발음을 하고 이거는 우리가 그냥 사법이라고 발음을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구분을 할 거예요. 근데 이 사법이라고 하는 거는 법률을 적용하는 국가 작용이죠. 법조문에 이러이러하게 나와 있으면 이러이러하게 그러니까 법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적용하는 것이 이제 사법 행위란 말이야. 그러면 그 사법 행위를 하게 되는 여러 가지 내용, 뭐 민법이라든지 상법이라든지 형법이라든지 뭐 민사 소송, 형사 소송법 같은 이런 사법법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재량 자체가 있을 수가 없어. 그런데 행정법이라고 하는 거는 그것보다는 재량의 범위가 조금 더 넓다. 그러니까 법에 이렇게 돼 있는데 법을 이렇게 집행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여지들이 더 많다라고 하는 거죠. 다음에 두 번째 획일성과 강제성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 획일성, 강제성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단일하게 딱 긋고 요렇게만 해? 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뭐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강릉을 가는데 이렇게도 가고 이렇게도 가고 이렇게도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칩시다. 그런데 규정상 이렇게만 가.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 이 방법대로만 가.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길이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만 가라고 규정해 놓은 상황에서 이 길을 택하거나 이 길을 택했을 때는 법률 위반이 되는 거예요. 네. 또 법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그렇게 하게끔 하는 거잖아. 만약에 여기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이렇게 가라라고 한 것은 왜 그런 거야? 아까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행정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 개인의 이익을 취하기 위한 그런 법이 아니라 모든 국민의 편익과 이익을 위해서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 여러 가지 방법들 가운데 이렇게 가는 것이 보다 공익을 더 많이 창출을 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한 결과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만 가. 다른 방법으로 움직이는 사람들 혼나. 이렇게 규정을 해놓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획일적이고 굉장히 강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뭐 행정법뿐만이 아니라 모든 법이 다 강제성을 지니고는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제 어떻게 하는 거야? 어거지로라도 그렇게 하게끔 만들어 놓는 거죠. 강제성이라고 하는 거는. 나 그냥 이렇게 갈 거야 라고 얘기하면 너 여기 너 이 길로 가면 너 벌금 100만 원 내. 너지. 어? 통행료 1000만 원 내.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리로 갈 수밖에 없네. 이래가지고 그리로 가게끔 만드는 그러한 성질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에 세 번째, 행정 목적 실현을 위한 이 기술적이고 수단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는 행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규정해 놓음으로써 그 목적을 실현하도록 한다라고 하는 거죠. 왜 우리 뭐 그 사람이 많은 어떤 뭐 행사장이나 막 이런 데 가면은 나름대로 이렇게 그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그 가이드라인 같은 것들을 놔두잖아요. 안전 그 뭐라고 펜스 같은 거? 펜스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이렇게 라인 같은 거를 이렇게 쳐 놓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로 넘어오지 마세요. 안전을 위해서 좀 지켜 주세요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규정해서 이제 서로 이렇게 질서들을 맞춰 나가는 것들을 볼 겁니다. 하다못해 그런 작은 행사장도 그러한 체계들을 만드는데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런 체계들이 없겠어요? 네. 자, 다음에 명령 규정성입니다. 명령 규정성은 자, 이거는 만약에 이 길로 다녀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길로 갔어. 그럼 이제 법률 위반이죠. 걸렸어. 그러면 너 이 길로 가라 그랬는데 왜 이 길로 갔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뭐 벌금이나 처벌을 한단 말이야. 이 처벌을 하는 목적은 뭐예요? 이 처벌을 하는 목적은 이 길로 다니게끔 하기 위해서 이 다른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처벌을 하는 거지. 자, 그러면 만약에 내가 여기서 걸려서 처벌을 받았어. 그러면 내가 이 길을 갔다는 이 사실이 없는 일이 되는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야. 그냥 이거를 처벌하는 이유는 이 지켜진 규정을 지키도록 하기 위한 계도인 거지. 이거를 벌했다고 해서 내가 지금 한 행위가 없어진 행위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게 바로 명령 규정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만 가하는 거지 그 위반 행위에 대한 소멸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이 행정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해 두셔야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행정법, 그 많은 행정법들도 아까 우리가 이제 그 법의 단계를 설명을 했지만 자, 행정법은 지금 요 단계에 와 있는 거죠. 그럼 이 행정법은 다 뭐를 지켰을 거야? 헌법에 의해 가지고 만들어져 있는 걸 거라고요. 그러면 이 행정법의 각각의 원리가 헌법에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민주국가의 원리입니다. 자, 민주국가와 관련된 내용은 뭐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죠? 헌법 제1조 1항에 나와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 내용에 의해 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라고 하는 대한민국 1조의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민주국가,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가지고 이 행정법은 국민들의 많은 참여를 보장한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첫 번째 행정법의 기본 원리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들의 많은 참여를 보장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국가 권력이 상대적으로 조금 약해져야 국민들의 참여들이 많겠죠. 국가 권력이 막 이만큼 돼 있으면 국민들이 참여하기가 어렵잖아. 치고 들어갈 여지가 없으니까. 자, 그런데 국가의 권력이 상대적으로 좀 약화가 돼서 국민들의 참여를 많이 보장하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하는 거야? 아까 얘기한 대로 권력을 세 가지로 분류, 세 가지로 나누어 놓고 있는 권력 분립을 행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법치 국가의 원리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법의 기본 전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국가 작용 자체가 법에 의해서 행해지고 또 그 행정에 의해서 뭐 위법한 행정 행위든 적법한 행정 행위든 그 행정 행위에 의해서 불이익을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피해를 받은 사람들에게는 재산상으로 어떤 배상이나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내용들까지 법에 구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행정에 의해서 조금 뭐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 대한 행정 구제와 관련된 얘기는 우리가 이 총론 맨 마지막 부분에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자, 다음에 사회국가 원리입니다. 자, 이 사회국가는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자, 사회주의 국가라고 하는 것은 사회주의 이념을 바탕으로 한 국가인 거고, 사회국가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회, 그러니까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국가라는 거야. 그러니까 사회 전체의 이익이 고루고루 퍼지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는 원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복리국가의 원리, 복지국가의 원리 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뭐 자유주의 개념이나 신자유주의 개념이나 자본주의의 논리로 봤을 때는 아, 돈 많아서 자금력 가지고서 많이 이익을 얻는 게 자기가 힘 가진 만큼 이익을 얻는 게 좋은 거지. 이거는 개인적인 사고방식이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이익이 고루 퍼지는 데 장애가 된다라고 하면 그 사람들의 어떤 능력이 아무리 세서 전체의 이익을 전부 다 가지고 갈 수 있다 하더라도 사회 전체 이익을 위해서 그런 사람들의 실력 행사를 저지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사회국가의 원리인 겁니다. 그럼 막 자본주의 사상에 젖어 있는 사람들의 자본주의적인 활동을 저지한다. 그래서 무조건 막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나 막 이렇게 얘기하면 곤란해요. 이름도 비슷하잖아. 사회국가, 사회주의 국가 막 이렇게 그 단어 하나만 들어가고 뺀 것 때문에 착각을 하기가 쉬운데 사회국가와 사회주의 국가는 분명히 달라요. 사회국가라고 하는 것은 뭐냐? 사회 전체의 이익이 고루고루 분산이 되도록 고루고루 펴지도록 만들어 놓는 그러한 형태의 국가를 우리가 사회국가의 원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들이 인간다운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받고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국가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는 것이 행정법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기본 원리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다는 거죠. 자, 다음에 이제 문화국가의 원리입니다. 문화국가의 원리. 헌법 제9조에 보면 국가 전통문화 계승 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을 실현한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하나의 목적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행정법 자체에서는 우리 민족의, 우리 한국 민족의 어떤 정체성을 지켜나가기 위한 여러 가지 보호장치, 이런 것들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역사적으로도, 또 사회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아, 내가 한국인이야, 내가 한민족이야, 라고 하는 데에 대한 어떤 자긍심이나 자부심, 이런 것들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서 행정법이 기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 행정법의 기본 바탕이 되는 원리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것들 생각할 수 있어. 외교부 장관은 외국하고 굉장히 외국 사절들이랑 굉장히 많이 만나는 사람들이잖아. 그럼 외국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어야 되겠네. 야, 그럼 외국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외국인처럼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 야, 외교부 장관은 외국인을 등용해. 만약에 이렇게 정해져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아니 한 나라의 외교를 담당하는 장관이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야. 우리나라의 외교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야.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의 어떤 정체성도 대표성도 굉장히 훼손되는 그러한 결과들을 가지고 올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방지하자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야? 국무위원들이나 공공기관 어떤 단체장이나 이런 공공기관의 수장들을 정할 때는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그 이명박 정부 시절에 한국관광공사 사장으로 이참이라고 하는 그 독일계 한국인이 임명이 된 적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독일에서 태어났어. 독일 사람이야. 독일 사람인데 94년도인가요? 90년대 초인가 하여튼 이 한국으로 국적을 바꿨어요. 한국을 국적으로 바꿔서 한국 이름도 이제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사람들이 이제 기관 단체장으로 임명이 된 적이 있어요.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니까 법의 위배가 되지는 않았죠.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은 이제 혈통 자체는 외국의 혈통이기 때문에 과연 그런 사람이 공공기관의 장으로 적합하냐 안 하냐 그런 거 가지고 굉장히 조금 논란들이 많았었어요. 근데 이제 그러한 것들도 이제 같은 맥락에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외교부 장관 지금 이제 강경화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UN에서 활동도 굉장히 많이 하시고 그랬기 때문에 뭐 외국인들이랑 거의 프리토킹이 가능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들보다 더 외국인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해를 하고 있고 또 본인이 한국인이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이해관계도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이런 역량을 갖춘 사람을 뽑아야지 우리나라의 대표성을 살릴 수 있는 거지. 아니 외국 사람들이랑 많이 접한다고 해가지고 외국인을 갖다가 꽂아놓는 게 이거는 우리 민족이나 우리 국민에게 있어서 그렇게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라고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죠. 거기에 대한 어떤 그 국무위원 임명에 대한 규정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그러한 요소들을 담아 놓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행정법이 갖는 하나의 원리에 기반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지방 분권주의입니다. 헌법 제 117조에는 지방자치를 명문화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방자치를 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를 하지 않는 거는 위헌이야, 위헌. 헌법에 위배되는 행동이라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지방자치를 해야만 해. 얼마 전에 제가 그 정부 청사에 일이 있어서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그 세종로에 있는 광화문에 있는 서울 청사를 갔는데 거기 이제 민원실에 가가지고 민원실에 어떤 할아버지가 한 분 오셔가지고 지방자치발전위원장을 내가 만나러 왔다. 그랬더니 이제 그 민원실의 직원이 아 저 미리 약속이 되셨어요? 그러고 묻는 거예요. 아 나 약속은 안 됐는데 내가 지금 화가 나가지고 내가 이 위원장을 좀 만나가지고 내가 좀 따져야 되겠어. 아 죄송합니다. 저 위원장님하고는요 이 보안 문제 때문에 약속이 되신 분들만 들어가실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입장을 거부. 아 그래서 약속이 안 되면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뭐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 할아버지 그냥 가셨는데 가시면서 막 하시는 말씀이 이 지방자치가 완전히 나라를 말아먹고 막 이제 열변을 토하시더라고요. 지방자치를 하는 사람들이 이제 좀 마음에 안 드는 행동들을 조금 많이 하는 거를 좀 보신 것 같아. 그렇다고 해서 지방자치를 막는 거 이거는 헌법에 위배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헌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행정법의 내용들도 지방 분권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해야 할 일과 지방정부에서 해야 할 일이 딱 구분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하던 일이라 하더라도 이제 이 일은 지방정부에서 하는 것이 적합하겠다. 하면 지방정부로 이양을 해야 하고 지방정부에서 하는 일인데 좀 벅차서 중앙정부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중앙정부에서 도움도 얻어야 하고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지방 분권을 최우선적으로 생각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그 대표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정책이 뭐냐라고 얘기하면 첫 번째는 이제 일자리 창출이고 두 번째가 바로 이제 이 지방 분권의 강화거든요.
그래서 한참 개헌도 하고 그런다고는 합니다만은 이 개헌을 하는 과정에서 이 지방 분권이나 이런 것들도 조금 얘기가 더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행정법의 이 근간이 되는 기본 원리 가운데 하나 이 지방 분권주의도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다음에 이제 사법국가주의입니다. 이 사법국가주의는 행정행위를 일반 법원에서 관할을 하는 거야. 행정행위를. 그래서 행정부 내부의 행정법원, 그러니까 행정재판소를 별도로 둬가지고 행정행위에 대해서만 규율하는 행정국가가 아니라 행정부 내에, 그러니까 행정부 내에 어떤 그 사법기관을 두는 게 아니고 행정행위로 인해서 발생한 문제도 일반 사법부 내의 법원에서 처리하도록. 물론 행정에 대한 문제는 행정행위에 대한 법원 그 일심은 행정법원에서 따로 하기는 합니다. 그거는 이제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그런 거지 행정국가 체계를 추구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닌 거예요. 네, 그래서 행정행위를 일반 법원에서 관할하는 사법국가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행정법이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기본 원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행정법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들에 대한 설명들을 조금 드렸어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행정법의 법원부터 시작해서 행정법이 가지고 있는 전반적인 어떤 요소들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행정법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개괄적인 설명들을 이어나가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